최악의 맛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반전이 있나요? 그렇죠. 아, 네. 오늘 반전이시구나. 주가가 나쁘지 않았지만 최악의 맛으로 했어요. 와, 오늘 어렵다. 네, 좀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최고 최악의 맛을 뭔가 좀 약간 그 반전을 가진 종목들을 좀 가지고 네. 오려고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정한 종목은 이제 우리 기술 투자인데,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네, 비트코인 관련주로 좀 엮여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을 8% 정도 네,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카카오, 하나투자증권, 89인베스트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관련해서 지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 올라가죠.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 기술 투자도 상당한 랠리를 좀 보였는데 지금 약간 고점 부근에서 변동성이 진짜 엄청나게 커요. 하루에도 막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멀미납니다. 이런 롤러코스터를 잘 타면 단타 수익을 잘 낼 수 있겠지만 잘못하면 계속해서 손절을 하거나 물릴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주의하자라는 관점에서 좀 가지고 와봤고 미국의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요. 100조. 100조. 네. 기업가치 와. 100조로 추정을 했고 실제로 이제 지금 시가총액이 그 정도. SK이닉스가 참고로 100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 이 가상화폐라는 것이 진짜 엄청나구나. 와, 제가 쿠팡 한 대 퉁 맞고요. 네. 근데 코인베이스 한 대 더 맞은 느낌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 미국의 투자은행에서도 뭐 골드만삭스가 됐던 JP모건이 됐던 지금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랠리에 대해서 우려를 조금씩 표하기는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려를 표하는 것과 별개로 어쨌든 오르니까. 네. 국내 비트코인은 8천만 원 넘었어요. 아. 네. 정말 미쳤다. 싶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1억 원까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술 투자도 같이 딸려서 좀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두나무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거의 뭐 최고의 맛인데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그렇죠. 되게 최악의 맛으로 선정했는데 쿠팡이 이제 나스닥이 어쨌든 상장에 성공하고 괜찮은 성과를 냈잖아요. 그렇죠. 100조.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나스닥에 상장하려는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나스닥에 상장 실제로 하는 것과 별개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 일단 종목들이 급등하는 그쵸.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두나무가 실제로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관련주가 한 번 더 네, 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아직도 네, 가상화폐 가격이 어떻게 뭐가 적정 가치인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그 김치 프리미엄 관련된 리스크가 아직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해외보다 국내가 10% 정도 비싼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국인들이 이걸로 뭐 차익 끌어야 한다 이런 소리도 요즘에 기사로 나왔는데요. 한국만 비싸다는 것은 언젠가 이 프리미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 변동성 예전보다 커진 것도 또 사실이에요.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은 너무 오래 가져가기보다는 이제 단기로 차트를 보고 단타로서 대응하실 수밖에 없다. 특히 주식을 얼마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종목 말고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최악의 맛을 한번 선정해 봤고요. 대표님은 최악의 맛 어떤 종목을 선정하셨나요? 네, 저는 일단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날 것. 가져왔습니다. 네. 애니 능률이라고 많이 빠졌습니다. 네네. 애니 능률 같은 경우 이제 그 정치 테마주로 두각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막 치솟았습니다. 한 7에서 10배가 그냥 순식간에 갔어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든든한 재료나. 그러니까 이 재료라는 건 지속 가능한 재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실적이 좀 안 나온다 하더라도 2차 전지는 지속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메타버스는 지금 실적이 안 나온다라도 지속 가능하잖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변화 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변화. 네네. 근데 이거는 단순한 정치 테마에 대한 이슈예요. 정치 테마는 소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하면서 여태까지 늘 그 소멸되는 게 단기적으로 빨리 가요. 근데 그 소멸에 대한 말로는 처참했어요. 물론 이게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네네. 왜냐하면 그 기대감으로 가지만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당선이 된다, 안 된다. 혹은 뭐 어떤 파동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10배 이상 갔기 때문에 7에서 10배 정도 갔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정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이 종목 너무 안 좋은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이제 반전을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치 테마주이긴 하지만 이제 뭐 애니는 뭐 교육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한국 야쿠르트.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야쿠르트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야쿠르트 그 얼마나 맛있냐면 그 얼려요. 얼리면 맛있죠. 네, 얼려서 뒤에 꼭다리를 따가지고 네, 먹으면 이게 샤베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 같은 시대군요. 싸게 먹어. 그렇죠. 네. 그 싸서 먹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네, 근데 맛있어요. 지금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최대주주로 안정적 재무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구조도 안정적이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많이 빠지고 나선 다시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위치에서는 너무나 리스크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애니 능률을 갖고 왔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재료를 확인하세요. 재료 확인하고 연속으로 3년 이상 되면 가는 거예요. 3년 이상 안 되면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